02316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태광입니다. 태광의 테마는 피팅 슬래시 밸브 조선기자 대원자력이 가 있습니다. 태광, 은는 동사는 1982년 8월 1일에 태광밴드 공업 주식회사로 설립되었으며 1994년 9월 7일 코스닥 시장에 상장함 영위하는 목적 사업으로는 각종 배관자대, 관, 이음쇠류 제조 판매업, 플랜트 설계, 제작, 시공업, 기계 제작 판매 및 설치업 등이 있음 종속회사가 영위하는 목적 사업으로는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공연시설 운영 및 대관업, 전시기획 및 제작 유통 판매업 등이 있음. 기업 개요 대쉬 엘보, 디, 리두서 등 각종 배관자대 및 관이음쇠류의 제조 및 유통업을 주력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음 대쉬 주요 수요처는 원자력, 수력, 화력 등 발전설비 산업, 석유화학 산업, 조선산업이며 전체 매출의 70% 정도는 수출을 통해서 발생함 대쉬 글로벌 관이음쇠 업체는 유럽의 텍토비, 텍노포어지 등이 있으며 국내 시장은 성광밴드와 동사 등 소수의 업체가 시장을 과점하고 있음 재무 대쉬 플랜트용 기자대 관이음쇠류의 수주 호조와 자회사 HYTC의 두 차전지 부품 수요 증가 등으로 매출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확대 대쉬 원가 부담 완화되며 영업이익률 전년 동기 대비 크게 상승. 법인세 비용 증가에도 외화 관련 이익 증가 등으로 순이익률도 크게 상승 대쉬 카타르 LNG 프로젝트 등 에너지 관련 투자 확대에 따른 관련 기자대 수요 지속과 두 차전지 시장의 성장 등으로 외형 신장세 이어갈 듯. 2022년 11월 17일 13시 54분 기준 장중 태광의 시가총액은 4,757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태광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135위입니다. 태광의 상장 주식수는 2,650만 주입니다. 태광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태광의 퍼은 16.14배이고 추정 퍼은 13.00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9.52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18.89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574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16,860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0.64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1,112원이고 추정 EPS는 1,375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1.02배, 17,524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0.56%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4.25이며 목표 주가는 23,000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29번지억 원, 마이너스 31억 원, 135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74번지억 원, 마이너스 50억 원, 185억 원입니다. 태광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11번지 50%이고 유보율은 3,288.01%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47.40이며 전일 대비해서 30.05- 1.21%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35.47이며 전일 대비해서 7.63- 1.03%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태광의 2022년 11월 17일 13시 54분 기준 장중 현재가는 17,95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18,050원보다 100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17,480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높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상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태광의 종가는 17,950원이며 주가가 태광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태광의 종가는 17,950원이며 주가가 태광의 241 이동 평균선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 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이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정배열을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 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109%이므로 20일 이동 평균선과의 이격도가 벌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금일 태광은 는 거래량 16만 220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2,853백만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미래에셋증권에서 17,966주, 키움증권에서 17,895주, 한국증권에서 17,146주, 하나증권에서 16,516주, JP모간에서 12,642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미래에셋증권에서 31,896주, 키움증권에서 17,501주, NH투자증권에서 15,091주, 신한금융투자에서 14,886주, 한국증권에서 9,501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28,920주만큼 순매도를 하였으며 기관은 142,386주만큼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피팅/벨브 관련주 태광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